예정보다 1시간 이상 늦게 열린 국회 본회의. 해병특검 법안을 놓고 여야는 충돌했습니다. 입법 폭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의원님들께서 다짐했던 의정활동의 모습이 맞습니까? 예! 가장 큰 변화의 상징이 뭐냐면 대통령과 관련된 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.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대정부 질문에 앞서 특검 법안을 상정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. 헛도 뒤집듯이 왜 이렇게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하십니까?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했지만 우 의장은 법안 상정을 강행했습니다. 정부는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. 민주당은 비교섭 단체도 특검 추천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추천된 특검을 대통령이 자동 임명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. 대통령의 안위보다도 국민의 안위를 살펴주시기를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.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. 민주당은 고인의 영결 시에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전형적인 민주당식 위선과 모순의 재현이었습니다. 결국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무산됐고 국회에 집결했던 경제부처 장관들은 질문 한번 받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. 준비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여야 간 극한 대치로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